안녕하세요. 와인 컨설팅 이영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살짝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국계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밌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취업을 준비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작점은 똑같아요. 뭘까요? 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뭘 잘하고 나의 강점은 뭐고 내 보완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사실 키워드는 직무입니다. 직무. 근데 그 직무도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낯을 가리는데 영업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산만한데 연구직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에 대한 이해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직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회사에 대한 건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이 나에 대한 이해가 딱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게 명확하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선택해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대학에 갔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 얼마, 손익 얼마. 제가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올해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전 새우깡 많이 먹어요. 농심 사랑해요. 뭐 화장품 많이 찍어 바릅니다. 아모레퍼시픽 들어가고 싶어요. 안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하고 직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이따 자기소개서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국문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국문이 훨씬 복잡해요. 영문 자기소개서 레즈메 커버레터를 여러분들이 쓰기에는 되게 쉽습니다. 국문을 먼저 작성을 하고 영문으로 옮기시면 돼요.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문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면 여러분이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의 성장 배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나의 비전. 비전 사실 직장인 분들 저 강의 많이 하는데 기업에 몰라요. 본인 비전도. 근데 그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비전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소개. 여기 계신 분들 자기소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뭐 5분, 3분, 10분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긴 어떻게 시작이 되냐?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이해로 넘어갑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나올까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대내외 활동, 이력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도 저희 전공 자체가, 내 전공 자체가 내가 지원한 직무나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뭐 생물학과, 화학과 에너지 회사.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뭐 게임 회사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공학 출신들이 인사 담당자도 하고 그래요. 예. 법학과가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뭐냐? 제품 서비스 경영, 철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회사의 지원 동기하고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 내에서 나의 비전과 포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자, 아까 나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고 했죠? 직무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직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뭐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처음에 뭘 할까요? 처음에 뭐 해요? 여러분이 경영을 딱 시작합니다. 뭐 합니까? R&D라는 거죠. R&D라는 건 뭐죠? Research and Development죠. 뭐예요?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연구 개발을 왜 하죠? 내가 만든 서비스와 제품이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판단이 서면 뭘 합니까? 생산 제조를 하겠죠. 물건이면. 그죠? 공장 가동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 만들었어. 한 천 개 만들었어. 요 의자를 천 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팔아야죠. 자, 영업과 마케팅은 목적이 달라요. 마케팅의 목적은 뭡니까? 영업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 잘 되는 회사 애플 아이폰 파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없죠. 그냥 우리 줄 서서 사잖아요. 그죠? 삼성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뭐 영업은 뭡니까? 마케팅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객을 만나면서 또는 점포를 관리하면서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돈 벌기 시작했어. 뭐 합니까? 아, 회계 재무, 법무, 또 내년에 어떻게 돈 쓸지 전략 짜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이 경영 지원에 있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연구개발, 생산제조,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중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뭐 새로운 걸 하시려면 창업하시면 돼요. 창업. 예. 그래서 그런 직무가 뭔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쉽진 않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 아까 정보가 많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계 기업의 어떤 채용 정보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우선은 우리 글로벌 HR이라는 커뮤니티에 매일 3, 4개씩 외국계 기업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외국계 채용 정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아, 외국계 기업들이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들이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플앤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계 기업 원조죠. 원조. 원조 채용인데 사실 SNS로 많이 옮겨가면서 여기서도 사실은 채용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SNS 쪽으로.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가려면 이따 SNS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외국계 기업은 수시 채용이라고 했잖아요. 홈페이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를 보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외국계 기업을 검색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회사명이 안 나온 게 있어요. 뭘까요? 외국계 명품사 MD 신입 이런 건 뭘까요? 회사명이 안 나와 있어요. 채용 공고에. 헤드헌팅입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를 하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이게 어떤 회사인지 어떤 직무인지 명확하게 물어보고 여러분 이력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은 신입도 헤드헌팅으로 뽑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아까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국내 기업에 채용하면 어떡하죠? 구체적이지가 않죠. 영업 땡땡명 끝이에요. 뭐 영업을 하는 건지 영업 관리를 하는 건지 몰라요. 그죠? 근데 외국계 기업은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티파니 아시죠? 남자분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아세요. 그죠? 예. 근데 요 안에서 뭐 합니까? 하는 업무가 뭡니까? PR 관련 활동 서포트, 마케팅 활동 서포트. 보이시죠? 그다음에 매체 보도 자료 작성 및 배포, 기자 컨택.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리포트 작성, 그죠? 그리고 패션 업계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힌트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계 기업은 채용 공고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국내 기업보다. 왜? 다수를 뽑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다수를 뽑아서 막 정신 교육 시키고 이제 우리의 회사인으로서 막 성장시키고 업무를 그때 막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계 기업은 딱 마케팅이 나오면 이 사람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겟팅이 명확합니다. 뭐 존슨앤존슨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죠? 여기서도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운전면허 소지자 필수예요. 운전면허가 없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시면 힌트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힌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HP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 내 강점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인재풀에 있는 기업 홈페이지에 등록을 미리 해놓던가
뭐 저희 때는 한 십몇 년 전이지만 저희 때만 우편으로 막 보내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메일로 이력서 전달하고 답 없어요. 괜찮아요. 예. 차여도 돼요. 예.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기회가 옵니다. 또 헤드헌터를 통해서 전달하던가 외국계 기업의 취업 박람회 코엑스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도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그 이력서와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 국문부터 말씀드리고요. 외국 그 영문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자소서를 써봤다. 예, 어떤 항목이 있던가요? 성장 배경 또 학력, 아, 그 이력서고, 예, 자소서, 예. 장점, 단점, 또? 기억이 안 나요? 한 10년 전에 쓰셨나요? 지원 동기. 예, 거의 똑같아요. 그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성장 과정이에요.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다못 들어가지만 성장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성장 과정 여러분이 뭐 먹고 자라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컸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왜그 전공을 선택했고 물론 수능 점수가 있지만 뭐 내신하고 그런 걸 비껴서 내가 그 전공을 택했고 그 전공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고 어떤 계기로 내가 이 직무를 알게 된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다양하게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뭐 사랑이 많으신 어머님 또는 뭐 엄격하신 아버님 밑에서 뭐 그런 거는 안 쓰셔도 돼요. 예,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까 힌트가 좀 있었는데 하나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어요. 제가 회사가 중요할까요? 직무가 중요할까요? 직무죠. 왜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만 엄청나게 쓰십니다. 이 회사는 업계 3위로 매출 6천억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방송 중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직무를 엮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무를 니네 회사가 되게 잘해. 내가 마케팅 하는데 니네 회사 마케팅 되게 잘해. 나도 잘해. 나는 이 직무의 비전을 갖고 있어라고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이죠. 자, 강점은 여러분이 될수 있는 대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어느 날 강점 한세 가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예, 직무마다의 강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강점은 반드시 직무를 잘하기 위한 강점과 연결되면 더 좋습니다. 예.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는 뭐 어떤 직무를 하고 싶죠? 언론. 언론이면 기자. 예. 그러면 기자로서 갖고 있는 강점 뭐한 가지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이라는 표현 도구로서 대중매체에 그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시민들이 그글 하나로 인식의 좌우가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누구보다 이 언론인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그죠? 단점은 치명적이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낯을 가리는데 영업직을 한다거나, 산만한데 R&D를 한다거나, 전 산만해요. 떨어뜨려 달라는 거죠. 그죠? 치명적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개선을 했으면 약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자꾸 승화시킨 사람이 이것도 알고 보면 직장 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약점을 왜 썼어요, 그러면?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경험. 뭐죠? 여러분들은 경험을 되게 중시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죠? 인사 담당자 알고자 하는 건 뭐죠? 경험에서 배운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예,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입사업 포부는 너무 디테일하게 안 써도 돼요.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3에게 대학 4년을 한번 써보라 그래요. 지금 이런 생활 꿈이라도 꿨어요? 못하죠. 그 들어가서 어떤 직무를 하게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쓰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성장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학창 시절, 그 다음에 직무를 알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지만 둘이 연결해서 쓰고 직무 지원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직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직무 선택을 하나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두세 개 해도 돼요. 열 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점은 두세 가지 정도. 예. 단점은 극복 방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경험은 당연히 그 수반되는 어떤 사례. 그 다음에 교훈. 더 잘 쓰는 친구들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게 될 업무에 적용을 시킬 건가.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6개월 편의점 알바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전 6개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라고 썼어요. 유통회사에 지원하는 친구예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우리 사장님이 팔고자 하는 제품의 진열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품의 매출이 전월 대비 14% 정도 향상이 됐고 여기까지가 뭐죠? 경험이죠.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동선과 제품 진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향후에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상당히 다르죠. 6개월 그 편의점 알바 똑같이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잘 꾸미셔야 돼요. 예. 14% 향상됐다고 인사 담당자 가서 편의점 어디 있는지 가서 거기 물건하고 다 조사하진 않아요. 물론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입사업 부분은 한 기간을 둬서 쓰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와인 컨설팅이 가르치는 방법은 3년, 5년, 10년 정도를 정리를 해라. 왜냐? 3년, 5년, 10년은 회사 내에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짜는 기간이거든요. 뭐 전략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막 중요해지진 않아졌지만 장기 전략이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설정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전공을 선택했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외부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 많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뭐 어떤 경험들은 버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있죠? 뭐 커뮤니티 실무자. 내가 패션업계 관심 있어. 뭐 패션업계 디자이너나 이런 커뮤니티에 가서 실무자들을 만나보는 거야. 그 업무가 뭐 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듣는 거죠. 외국계 기업 관심 있어.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들 친척 통해서도 어떻게든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한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근무 경험, 파견, 계약, 정규직 뭐 상관없어요. 모임, 그 다음에 대외 활동, 내가 마케팅 하는데 블로그를 안 한다? 재밌죠? 그죠? 블로그 같은 거. 또 인턴, 직무 스터디도 굉장히 쓸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문 입사 지원서는 국문을 작성했는데 똑같아요. 이거 영문으로 바꿔주는데 아까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내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두세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영문을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영문 입사 지원서는 외국계에만 필요합니다. 그죠? 국내 기업에 영문 이력서 내는 거 봤어요?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외국계 기업은 영문과 국문 다 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인사 담당자들, 한국인인 인사 담당자들이 영문을 볼까요? 국문을 볼까요? 국문을 보죠. 영문은 왜 필요할까요? 본사 보고용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 뭐 이런 친구가 들어왔다.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되 중요한 거는 국문을 작성하고 영문을 변환시킨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커버레터가 뭘까요? 무슨 레터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유래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력서를 어디다 썼죠? 우편으로 썼죠. 그죠? 봉투 또는 그 앞에 또 열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편지 같은 거예요. 지원 동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한번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국계 기업은 커버레터를 받는 데도 있지만 자율 형식이 많고 영문 자소서를 내려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커버레터 자체가 셀프 인트로덕션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적사항을 적어요. 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또는 SNS 같은 걸 적고요. 인사말,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 표현, 그다음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는 커버레터 중에 굉장히 내가 왜 이걸 준비했고 난 어떻게 자라왔고 제가 아까 취사 선택을 하라 그랬잖아요. 다섯 가지 뭐 성장 배경 중에 내가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본문에 넣고 영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레터 읽은 이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거죠. 제가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개인 거라서 방송 중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커버레터는 뭔지 알겠어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는 영문 자기소개서로 바뀐 건 알겠어. 레주메는 뭐죠? 예, 뭐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레주메는 뭐냐면 이력서예요. 이력서는 뭐죠? 별로 내가 쓸 게 많이 없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 뭐 내용 다 빼라 그러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면접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언어 스킬. 내가 뭐 언어 자격증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토익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EBS에 나가가지고 인사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벌였는데 토익 800점이 기준이에요. 국내 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여러분은 800점만 맞으면 될까요? 미친 듯이 해서 990을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800점만 맞으면 돼요. 토익 점수는 왜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850이면 850만 받아도 돼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 외국계 기업은 그런 기준이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850을 내야 돼. 토익 성적. 그런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550이야. 토익이. 그러면 쓰지 마세요. 안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토익 성적이 정말 안 좋은데 외국계 기업 지원할 때 써야 됩니까? 쓰지 마십시오. 예. 네. 기준이 있는 회사만 쓰시고 그 점수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토익 성적이 낮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990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99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를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스킬에 만약에 내가 토익 점수가 자신이 있다. 만약에 자신 없으면 빼고 있으면 넣고 토익 스피킹을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MS 오피스라든가 스킬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고. 자,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SNS가 너무나 그 강세기 때문에 저도 페이스북을 2014년 5월부터 좀 많이 썼어요. 지금은 친구 한 5,000명 정도 되고 매일매일 거의 올리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라오는 채용 공고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마케팅 팀장이잖아요. 저희 회사 저희 팀원 뽑아요 이렇게 올려요. 예전처럼 무슨 채용 포탈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기업
그 채용 홈페이지가 새롭게 서비스가 시작됐죠. 페이스북이 올해. 그래서 검색하시면 그 회사의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링크드인입니다. 링크드인은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지원 1촌이 한 7,600명 정도 있어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직무와 회사 채용 정보를 눌러놓으면 그게 뜰 때마다 와요. 어마어마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링크드인도 여러분이 영문으로 한번 프로필 올려보시면, 저도 예전에 이제 그 해외에서 채용 의뢰가 왔었거든요. 전화로 면접 보기도 하고,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께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작은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중요한데, 자기소개서가 점차 쓸말이 없어진다면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직무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